같이. 대로 살기 원하여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어느 한 사람도 소위 자신이 위인이고 영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선 자신의 육체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각자의 질병은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완벽하게 조각처럼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어딘가는 미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성격을 돌아볼 때도 자신이 스스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내 성격은 이것이 참 문제다. 때로는 이게 내게 가장 큰 결점이다.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격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돌아보니까 너무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소위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때때로 다른 집의 가정들을 보게 되면 부럽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소위 나는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운명 팔자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쩌면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거듭되는 실패와 좌절감 속에서 한두 번은 내 부모를 원망도 해보았고 내 환경도 원망을 해보았을 것이고 또 부부 사이의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라고 한 번, 두 번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오늘 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가장 힘든 환경에서 자신이 그렇게 불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숙명적으로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시대에서는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한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그 말씀 붙드세요.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몸 뿐만 아니고 환경 모든 분야에 보게 되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취약한 자리, 약한 부분을 통해서 질병은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서 면역력이 강하면 질병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약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면역력이 약합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만 내가 길러진다면 능히 이길 수가 있는데 이것을 못 이길 때가 있습니다. 모세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있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내 산으로 올라간 그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시내 산 정상에서 모세와 대화를 하시면서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최초로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막은 광야 사막에서 지었던 모세시대에 지어졌던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을 설계도를 주시고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어 말씀하시면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제사장복을 입고 올 때는 반드시 제사장 가슴에 특별히 대제사장 가슴에는 12개 보석을 달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28장 특별히 18절에 한 보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홍마노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이 홍마노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다이아몬드는 모든 보석 가운데서 지금은 가장 값비싼 보석입니다. 가장 귀합니다. 구하기도 어렵고 귀한 보석입니다.
전 세계 민족을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직분을 초월하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다 이 다이아몬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홍마누를 다이아몬드로 비유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야곱의 열두 아들들을 상징하는 보석이 대제사장 가슴에 달려 있습니다. 그 보석 가운데에는 에메랄드 보석이 있고 샤파이어 보석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이아몬드 같은 값비싼 보석도 있지만 그보다도 질이 떨어지고 값이 싼 그런 값이 싼 보석도 제사장 품에 달려 있습니다. 홍마누를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이 상징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가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8장 성경에는 오늘 18절에 이 홍마누 다이아몬드를 상징하는 가슴 창세기 30장 11절에 보게 되면 실바라는 여자 몸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실바가 누구이냐면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7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의 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첩 실바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갓의 어머니는 첩입니다. 그 이전에는 레아라는 여자의 몸종이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여자가 어느 날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갓입니다. 본처와 첩의 차이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먼 거리를 두고 있어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부인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서는 첩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갓 같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로 본처의 아들과 첩의 아들의 차이점은 집에 대소사를 막론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반드시 앞에 세우는 사람들은 본처와 본처의 아들들입니다. 첩과 첩의 아들은 그 뒤에 서 있어야 됩니다.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어도 본처의 아들과 첩의 아들은 전혀 다릅니다. 첩의 아들은 길을 펴지 못합니다. 앞에 나서지도 못합니다. 이 갓이라는 첩의 아들은 어쩌면 같은 아버지 몸에서 태어난 자신의 형제들을 볼 때 본처의 아들들 보면서 대단히 부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철이 들면서 점점 자라면서 보았을 때 우리 어머니는 노예였구나. 우리 어머니는 몸종이었구나. 우리 어머니는 첩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에 이 갓의 마음에는 어린 철없는 그 나이에도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어머니가 첩이었을까? 왜 몸종이었을까? 어디를 돌아봐도 큰 소리 칠 곳이 없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의 상황이었냐면 아브라함에게로 옮겨가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부인 사라가 있었고 첩 하갈이 있었습니다. 역시 첩 하갈은 본부인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두 여자가 각각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본처 사라의 몸에서는 이삭이 태어났었고 첩인 하갈 몸에는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본처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은 창세기 22장 7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갖다 바치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갈 때에 이삭이 자신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은 어느 곳을 읽어봐도 첩의 아들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이 사건을 어떻게 또 증언하고 있느냐면 갈라디아 4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본처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자유자요. 그러면서 이삭을 가리켜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는데 첩 하갈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가리켜서는 종이 종을 낳은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종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 신분 자체가 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몸을 통해서 씨를 받고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은 역시 종이 종을 낳은 그런 신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갓은 반항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삐뚤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우리 집안에서도 더 이상 나는 큰 소리 칠 때도 없고 그리고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도 본처의 아들들과 첩의 아들은 전혀 다릅니다. 거의 다 본처의 자식들이 다 가져갑니다. 항상 첩의 자식은 천둥꾸러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슴에 12개 보석을 달게 했는데 12개 보석은 강조했습니다. 비싼 보석도 있었을 것이고 대단히 값이 싼 그런 보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보석이 있는가 하면 잘 깨지고 부서져 버리는 이런 보석도 같이 달려 있습니다. 이 보석 12개는 야곱의 12 아들을 상징한다 했는데 참고로 이 시간에 보석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한 가지를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개 보석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상징한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12개 보석 가운데는 야곱의 아들이 10개가 10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개 보석은 바로 야곱의 손자들을 이야기하는 보석이 2개 들어있습니다. 본래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2개 보석 가운데는 레위 아들이 빠지고 요셉 아들이 빠졌습니다. 대신에 왜 그러냐면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셉은 빠지는 대신에 두 아들이 대신 지파에 들어갔습니다. 그 두 아들이 바로 장남 므낫세와 차남 에브라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두 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12개 보석을 대제사장이 가슴에 달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값비싼 보석도 가슴에 품고 싸구려 보석도 가슴에 품고 강한 보석도 가슴에 품지만 잘 깨지는 그런 보석도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나는 강한 자요. 또 때로는 부서지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같은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출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자도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문제를 다 끌어안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들을 전부 가슴에 품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품습니까? 보석처럼. 오늘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제사장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왜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얘기합니까?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보석같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었다는 것은 마음에 두고 계시고 마음에 품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랑스럽게 그것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 속에는 유대 문학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유대인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예수님 족보에는 유대 족보에는 다말이란 여인이 있고 라합이란 여인이 있고 루시라는 여인이 있고 바스바 여인이 들어가고 그리고 다섯 번째 마리아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여인인들까요? 그들이 당연히 예수님 족보에 그 귀한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됩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고 라합은 여리고성의 여인이며 룻은 모압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바스바는 헷이라는 그런 민족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마리아만 유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저보다 마리아를 빼고는 이방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다말은 시아버지와 불륜의 죄를 지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라합이란 여인은 기생이라고 성경을 소개합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어떤 번역을 보게 되면 창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이란 여자는 모압 여자인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있습니다. 하는 날이 못 들어온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바세바, 다윗과 불륜의 죄를 지었던 여자가 바로 바세바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인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역시 보석을 가슴에 품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보석에는 이 사람의 직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든 그건 하나님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 이 여자들이 전혀 직업에 대해서는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봐서는 저 사람이 창녀였는지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여인들은 전부 믿음 안에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방법을 살았든지 그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기억지 않습니다.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생명책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들어왔던 의로운 사람들, 창녀같이 살았던 어떤 죄를 지었던 일단 주 안에 들어오면 모든 죄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다 죄 씻음 받고 남는 것은 이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왕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직업을 갖던 사람의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는 왕이었던 창녀였던 이름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일단 주 안에 들어와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 씻음 받고 죄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사실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각자의 집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집엔 죽음이 안 들어갑니다. 죽음의 사신이 들어가려도 무엇을 봅니까? 피를 볼 때에 다른데로 넘어가 버립니다. 대신에 피가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한쪽 이쪽 집은 유월절 양의 피가 발랐는데 바로 옆집에는 유월절 양의 피가 없다면 그 집은 재앙이 내리고 사람이 죽어가는 통곡의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유월절 양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기록된 내용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예수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 있으면 이 집 안에는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 어린 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머리가 미련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선하게 살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안에 누구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피를 봅니다. 그 피는 오늘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피입니다. 유월절 양이 되시는 유월절 양의 피는 곧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미하는데 그 피가 발라진 집이 어디입니까? 이 시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유월절 양의 피가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 했는데 왜 예수님 피로 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세워진 교회에 계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사망의 재앙은 지나갔습니다.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 관심 두지 않습니다. 오직 피해 보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갓은 열악한 환경에서 너무너무 힘든 환경에 그 속에서 지배를 받으면서
이 사람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란 테두리가 이 사람을 구속시켜버렸습니다. 이럴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깎습니까? 다이아몬드처럼 깎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광산에서 채굴할 때에 이 다이아몬드가 처음부터 빛을 반짝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양은 아닙니다. 돌덩어리입니다. 여기는 흙가루도 묻어있고 흙덩어리도 묻어있고 다른 잡석 다 묻어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보석 가운데 가장 깎기가 힘든 보석이 다이아몬드라고 말합니다. 이 갓은 자신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것이 숙명적이고 운명이고 팔자라고 생각할지라도 이 사람은 자신을 추스려서 자신을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다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다이아몬드처럼. 다이아몬드는 모든 보석 중에 가장 강한 보석입니다. 어느 정도 강하냐면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지금 있습니다. 철판 두께가 몇 센치가 되는 두꺼운 두께 철판도 이 돌이 쇠를 잘라내버립니다. 다이아몬드만 공업용 다이아몬드만 쇠를 자릅니다. 다른 보석은 쇠를 자르지 못합니다. 그만큼 강합니다. 자신을 깎으면서 다듬으면서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처럼 강한 자가 되기 원했고 결국은 이 다이아몬드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듯이 갓을 좋아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여기듯이 갓을 귀하게 여겼고 모든 사람들이 이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듯이 모든 사람들이 갓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후손들은 가장 비옥한 땅을 얻게 됩니다. 이 갓이 이러한 자기 스스로 일어나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내 환경이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나는 팔자수환이라고 말한 분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그러면서 무엇이 좀 잘 되면 전부 다 자기 탓으로 돌리고 무엇이 잘못될 때는 전부 상대방 탓으로 돌리고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때때로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이러한 주변을 돌아보면서 원망 아닌 원망을 하면서 불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갓 같은 그런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이 사람은 스스로와 깎아내면서 스스로 다듬으면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저앉지 말고 너 스스로 깎고 다듬어서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장 강한 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약한 자십니까? 생활력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생활력이 약합니다. 절대 이런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신앙생활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약하다 보면 기도할 때 그냥 똑같이 꾸준하게 하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때때로는 그냥 시간되면 한 번씩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식적입니다. 마치 악세사리처럼 몸에 지니고 있는 어떤 하나의 악세사리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믿어서는 교회는 나와서 수군을 하는데 얻는 것이 없습니다. 강한 자가 되십시오.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면역력이 강하면 질병이 두렵지 않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음식을 계속해서 섭취를 하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비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살이 찝니다. 살이 찌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게을러집니다. 움직이기가 싫습니다. 그때 되면 여러 가지 잡병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활동하고 움직일수록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연이 주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물이 고여 있어 보세요.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질병 오듯이 물이 고이면 썩어버립니다. 반드시 썩습니다. 이 창자 우리 몸 내 속에서 음식을 섭취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속이 다 썩어버립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이 음식물을 먹고 장 밖으로 이것이 배출되는 것은 장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정한 그러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갓에게 강한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된 축복이 이 갓에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49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9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은
군대 박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군대는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말합니다. 때를 지어서 이 갓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한다면 사방에서 군대 같은 것들이 때를 지어서 나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 때는 물질로 나를 공격하고 질병으로 공격을 하고 사람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엄습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부터 막아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군대 박격을 받을 때 처음에는 이 갓은 쫓깁니다.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려다 역전되버립니다. 그들을 오히려 다 내쫓습니다. 그들이 혼비백산 도망가버립니다. 군대가 도망가버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공격하던 것들이, 그 괴롭힘 것들이,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내가 도리어 그 다음부터는 다 내쫓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강하게 마음을 추스리세요. 내가 강하게 되면 반드시 사단박이 틈타지 못합니다. 내가 강하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가처럼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가드에게 내리시는 이 축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을 광대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광대가 무슨 말입니까? 지경을 끝없이 넓히시고 그를 크게 축복을 하시는데 세워주시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분에게 찬송을 불러라.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강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생활 속도 강하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생활이 힘들 때마다 낙심을 하고 순간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이고 바로 이어서 추스리고 일어나서 강하게 마음을 갖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역사합니다. 성경을 계속 보게 되면 신명기 33장 20절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히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갓은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 도다. 이 지상에 짐승 중에 왕이라고 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사자입니다. 사자를 가리켜 일명 밀림의 왕이라 그래요. 사자가 가장 용맹스럽고 사납고 강인합니다. 그런데 이 갓을 가리켜 암사자라고 말합니다. 사자 중에 가장 강한 사자가 암사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 너는 사자 같구나. 이 사자가 뭡니까? 너는 강한 자구나. 너는 한번 목표를 설정하면 끝까지 그것을 갖다가 반드시 성취하는 이런 강한 마음, 강한 믿음, 강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끈질긴 기도,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했을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 다하는 기도했는가? 근데 이 말을 만져보세요. 땀이 흐르지 않았다면 당신 기도는 적극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설교를 했을 때 내 덩어리에 땀이 흐르지 않다면 이건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한 자가 되었을 때 어떤 축복이 있나요? 사사기 14장 14절에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내가 믿음이 강하면 단맛이 나와요. 내가 항상 강한 자 자리에 서 있으면 믿음이 강하고 또 마음이 강하고 무슨 결단력이 강한 사람은 반드시 목적을 이룹니다. 그 이루기까지는 괴롭고 힘들지만 이루고 났을 때 그 성취감은 얼마나 단맛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 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혼자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강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은혜 속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주변 환경을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워서 내일 일을 기약할 수 없을 만큼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에게 쫓기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계속 쌓이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럼 무슨 일이든지 비관적인 생각이 들지 않고 자꾸 소망의 생각만 가져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속에서 그러다 그 생각이 은혜가 채워지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무섭지가 않아요. 담대해집니다. 사람이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따라서요. 주여, 나는 영적인 다이아몬드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약속합니까? 첫째, 온전케 하시고, 두 번째, 견고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따라서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나를 온전하게 세우세요.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두 번째는 굳게 하십니다. 흔들지 않아요. 꺾어지지 않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작업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털을 견고케 하시랴. 네 사업장 무너질 일 없으며 흔들 일 없다. 가정이 흔들 일 없으며 너 신앙이 흔들 일이 없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사람.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탄 마귀가 누구를 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가 노리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를 노리냐면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에 떨어진 자를, 약한 자를 친다 그랬어요. 이제 무리가 쭉, 우리가 믿음에 사람들이 같이 쭉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사람의 뒤에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뒤로 자꾸 떨어집니다. 한두 명 떨어지다 보니까 마귀가 뒤에 떨어진 자를 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혹시라도 잠깐 시청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우리가 한 가지 얘기 있다 한다면 무리를 지어서 짐승들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그 가축들 가운데, 짐승 가운데 사냥을 하는 짐승이 그 주변을 빙빙 돕니다. 계속해서 먹잇감을 엿보고 있습니다.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뒤에 처지는 이런 짐승 무리를 한두 마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무리는 그 사냥하는 그 짐승의 밥이 됩니다. 마귀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자꾸 뒤로 처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약하기 때문에 처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마귀는 노리고 있습니다. 강한 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버리면 기도 강하게 하시고 항상 그런 상태에서 은혜 가운데 충만하면 마귀가 나를 싫어해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약한 자를 치시는 이런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떨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약한 것을 내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누가 고쳐요? 예수님이. 오늘 주님을 내가 만난다면 내게 있는 아킬레스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몸에 내 성격이 못됐고 이러한 약점투성이, 취약점을 전부 약한 것마다 우리 주님은 고쳐낸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와야 돼요.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십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어떤 것은 고치고 어떤 것은 안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약한 것을 고쳐냅니다. 그러면 여기 영육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의 축복, 영적 축복입니다. 범사의 축복, 이 땅의 복입니다. 모든 것이 잘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0장 42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라반의 양이 있고 야곱의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창세기 30장 42절을 보면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양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라반의 양이 있고 야곱 양이 있습니다. 라반의 양은 하란에 있는 양이고 야곱의 양은 가나안에 가는 양입니다. 하란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합니다. 이 양을 가리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은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양은 세상에 버려지는 하란 양이 있고 어떤 양은 가나안 천국 가는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버려지는 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똑같은 양인데 왜 그럴까요?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거나 은혜 생활이 약하거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못 되는 사람들은 세상에 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는 양은 실한 자라 있습니다. 실한 자, 강한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강한 양이 되십시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걸 바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너는 그 바랄 것을 바래야지, 달라고 할 것을 달라고 해야지, 되지도 않는 것을 그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성경은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세나테오, 자신의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가, 그 자신의 부인입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과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는 부인은 90세에 낳았습니다. 부부가 10년 터울인데 자신의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인데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왔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은 약속의 성경 말씀입니다. 똑같이 받으면 돼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는데 하나님,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게 불가능합니다. 내 머릿속에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는 백세 된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산송장이나 같아요. 숨만 쉬고 있지 100세 나이에 거동도 잘 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는데 그 왜 바랐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100세가 되었는데 자신의 몸이 죽었고 살의 태도 죽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사람은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아닙니다.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확신했다. 이것은 1.1에 단 0.1%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우리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쪼달리더라도 예수 믿고 무조건 뭐 물질로 복받으라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첫째인데 이 땅에서 범사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예를 든다면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평생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내가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라고 있으니까 오늘 약속하신 그대로 성경 기록된 그대로 난 믿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생명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세요. 내 남편에게 안 주셨다면 저에게 주세요. 좀 하면 해요 그냥. 그 믿음을 갖고 계세요. 남들이 볼 때 그게 가능하겠냐? 하나님 분명히 불가능한 가능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나는 믿고 있으니 능히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걸 믿고 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이 믿습니까?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강하고 강하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능력을 많이 행하셔서 강한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인들의 죄 때문에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까지
심한 그 고문을 맞으시고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옆구리 창을 찔리시면서도 주먹으로 맞으시면서도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한마디도 주님 입에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강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요?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세상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강하신 그 뜻을 굽히지 않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강한 마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가정에서도 항상 강한 믿음 가지고 최고의 다이아몬드 같은 가정 만드시고 최고의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